에서도 다루지 않고 어떤 트리뷴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 곳곳의 먼지 같은 뉴스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박문성 위원이 예언했던 배주유의 마지막 방송하는 날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일단 세상엔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군요. 박문성 의원의 별명이 박펠레잖아요. 반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예상을 할 때고. 네. 좀 믿었어요. 그래요? 이거 간절한 믿음의 문제. 반대가 됐어요. 네, 확대 개편입니다. 네. 오늘로 배성재 주말 유나이티드는 문을 닫지만 훨씬 더 큰 문을 열게 됐습니다. 아니 뭐 힘들게 뭐하러 그렇게. 배성재의 10. 매일매일 하시려고. 누가 힘들어요? 네. 제가요? 아니, 청취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은 즐거운 거죠. 좋지 않으십니까? 대답이 없어서요. 실시간 채팅창에 또 함께 하신 분들이 스크럼블님, 남자들한테 인기가 더 많은 것 같구나. 뭔 얘기야? 저희가 그래요. 남자들한테 좀 더 인기가 많고. 가끔 이제 SNS에 그 개인 메시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들도 SNS로 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지만 가끔 DM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메시지 그런 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트 막 이렇게 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 하고 열어보면 남자야. 그리고 가끔 경기장 가면은 중고등학생들, 남자 학생들이 막 데려오다가 형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험악한 표정으로 그냥 돌아서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네요. 네, 지금도 계속 남성분들이 댓글을 달고 계신데 하트 그만 보내세요. 보기 싫어. 보지 마. 그리고 이게 또 싫을 때가 뭐냐면 여성분들한테 이제 멘트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자기들이 여자인 척하면서도 댓글 달아요. 아 맞아, 맞아. 네. 있어. 하트 달고 마성의 배성재 뭐 이러면서 나도 안아주세요. 뭐 백허그 해주세요. 뭐 이런데 다 남자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 보면 뭐 글이니까 그런 느낌은 없지만 거의 느낌 이런 거잖아요. 오빠 이런 느낌이잖아. 자 어쨌든 내일부터 같은 시간입니다. 내일 밤 10시부터 개편이 돼서 배성재 10 밤 10시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동의하진 않았는데 저희 제작진 새로운 분들이 남성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라디오를 만들고 싶다 그래요. 네. 왜요? 사방이 왜 남자가 걸... 될 것 같아요. 이미 컨셉트. 왜 그런 걸? 네. 그 사이에 저희를 구원해줄 여신 같은 여성 청취자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저희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남성들을 위한 방송은 나쁜 방송이에요. 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옳은 말도 하실 때가 있네. 자, 오늘은 배주유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기로 하고, 네, 이거 좀 무거운 얘기 하게 되네요. 무거운 얘기는 어떻게 할까 말까? 뭐 진행을 하십시오. 제가 알겠습니다. 뭐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자,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시작하겠습니다.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면 지금부터 두바이행 항공권을 마련해 두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325m의 베이스 점프 타워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세워지기 때문이죠. 우와, 진짜? 세계에서 제일 높대? 근데 베이스 캠프가 뭐야? 베이스 점프고요. 베이스 점프란 스카이다이빙을 변형한 것으로 건물 옥상이나 다리 꼭대기 또는 암벽 같은 데서 뛰어내리는 신종 레포츠를 말합니다. 익스트림 아웃도어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종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두바이에서는 조만간 익스트림 스포츠 전용 타워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완전 짱이네. 근데 익스트림 스포츠 전용 타워는 또 뭐야? 말 그대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만반의 시설이 갖춰진 타워고요. 설계를 맡은 건축업체 측에 따르면 저층에는 어린이 암벽 등반과 자유 낙하 시설을, 중간층에는 140m 높이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등반 시설을, 고층에는 빙벽 등반 시설을 구비해 놓을 거라고 합니다. 와,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구만. 이거 뭐 완전히 익스트림 스포츠의 성지네, 성지.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한번 자유 낙하 해보실래요? 됐거든. 난 죽어 그러면. 이게 원래 그런 데 좋아가지고 내 키는 좀 크잖아. 높은 데 떨어지니까. 이상 배성재. 왜 자꾸 웃어 근데? 어이가 없어서요. 방송이었습니다.
구투유님, 그리울 거야 저 목소리라고 하시는데 박문성 의원이 아, 이 정도 연기력이면 아, 결국 배텐에 합류하지 못하고 잘린다는 걸 여러분이 예감을 하고 있네요. 박문성님 빠이 하시고요. 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공기 반 소리 반인데. 네. 자, 이 타워에 대한 사진은 저희가 조감도를 보고 있는데 오, 무시무시하네요.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생록방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걸 좀 뛰어내린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다 인터넷 접속해 계신 분들인데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데 접속 누르기만 검색 누르기만 하면 돼요. 네. 베이스 점프. 아까 방송에 베이스 캠프라 그랬죠? 네. 베이스 점프. 두바이 베이스 점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대한 따봉 건물이라고 쭈뿌쭈뿌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딱 그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번지 점프 같은 거 하면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내려오다가 내려올 때 기저귀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진짜 이상하네. 네, 이게 네. 325m라고 하는데 심장 약한 사람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분당 쪽에 가면은 뛰어내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번지 점프가. 그게 한 높이가 한 30m? 30m. 그것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30m밖에 안 돼요? 저도 그 지나가다 봤는데 엄청 높던데. 얼마나 돼요, 그러면?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하여튼 뭐 그 정도 네. 제가 봐서 그게 뭐 그렇다 해서 100m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한 뭐 50m? 모르겠네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기적의 수학자 별명 갖고 계셔서 수치에 좀 약합니다. 325m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가능해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나? 다른 데로? 네. 이 정도 높이면? 그러니까요. 오다가 막 바람 불고 모래 폭풍 불면은 온전히 땅까지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도전을 분당 45m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니까. 그렇죠. 이거에 거의 8배 이상 높은. 그거 보면서도 그 원래 그 친구들이랑 한번 뛰려다가도 이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밑에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나 무서워서. 뛰어보긴 하셨어요? 아니 거기서 뛰려다가 못 올라갔다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네.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그럼 뭐 아예 시도도 못하시겠네요. 이거 좀 이거 실제로 해요? 이렇게 높은 데서? 아니 그러니까 지으려고 한다고요. 아 그래요? 뉴스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본인 연기에만 신경 쓰고. 조감도 아니야, 조감도. 지금 이 스포츠를 두바이에 좀 하기 위해서 베이스 네. 점프 타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될 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아, 참. 예. 이게 아닌 게 없지? 네. 자, 아무튼, 딸부자 박 의원님의 따님들은 상당히 좀 스릴 있는 걸 아빠를 넘어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데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저는 아이들 데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 패러글라이딩 요새 하는 데가 좀 많아요. 네. 저 지역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애들이 그때 기억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늘을 같이 이렇게 날았던 기억. 하고 또 한번 여수에 내려가서 이렇게 케이블카 탔는데 요새 그 위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걸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거 되게 좋은데 이거는 엄두가 안 나네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걸 해보겠는데 저희가 두바이에 축구 중계 자주 갔는데 이게 만약에 완공될 때쯤에 저희가 한번 가면 박문성 의원을 꼭 매달아서 제가 떨어뜨려 자유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전반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박문성 의원을 오늘은 좀 일찍 소환을 시켰어요. 뒷부분에 저와 청취자들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왜요? 네? 저는 왜 빼요? 낙방이니까요. 네. 자, 후반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심한 밤 10시 이제는 모두가 유나이티드 DJ 배성재 모두가 united 자유로운 영혼의 날개를 달아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자 아 신나게 DJ 배서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5628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요새 어머님이 누구니부터 벚꽃 엔딩까지 각종 노래 연기에 도전하고 계시는 박문성 해설위원인데요. 노래 실력이 정말 편곡의 달인인 것 같아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박문성 의원 저서의 저자 소개를 보면 어릴 적엔 심술궂은 꼬마 악동이었고 청소년기엔 무작정 가수가 되겠다며 공부를 등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정말 감히 이런 꿈을 꿨단 말입니까? 공부를 등지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 가수가 되고 싶었던 핵심이 거의 뒷부분이군요. 잘 보면 없는데 공부를 등졌다. 공부를 등진 결과 그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요. 왜 공부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공부 안 한 해설위원으로부터 우리는 축구 중계를 듣고 있군요.
정달해님, 첫방부터 지금까지 매주 듣고 있는 진성 청취자입니다. 오, 진짜요? 저도 다 듣지 못하는데. 저희 녹음 방송이라 저도 웬만하면 다 들으려고 그러는데 가끔 출장 가면 못 듣고 그랬습니다. 그죠. 뉴스를 가져간 꽁트, 아재들 만담을 엿듣는 기분이에요. 배디의 입담이야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박펠레의 신선한 연기를 디스할 때 시너지가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 더 열심히 들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나 보네요. 과연 개편 때까지 살아남으려나 싶었는데 당당히 주중 입성하신 걸 보니 역시 배성재는 강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팬으로서 기쁘네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개편 후에도 박펠레를 계속 안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더 충성하겠습니다. 배박 콤비 포에버. 정달해. 이거 왠지 본인이 쓰신 거 아니에요? 아, 제 친구 중에 정말 네. 정달섭이라고 있거든요. 정달섭까지 있는데 그분의 따님이라든가 여동생 아닙니까? 아이디 도용해가지고 지금 멀티 아이디로 글 남긴 거 아니에요? 달섭아 고마워. 배박 콤비 포에버? 이거 좀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름을 바꿔도 저렇게 바꿨냐? 이오프님이 알바 썼네 알바 썼어 딱 그러고 있는데 본인이 사주한 게 확정적입니다. 감자감자 간대님 끼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오늘은 문화면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이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주말 유나이티드 마지막 뉴스를 이제 봐야 될 시간이 됐네요. 아쉽네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쉽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없어서 끝 인사를 못 여쭤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지금 그동안 아쉬웠거나 섭섭했거나 좀 남은 게 있으면 털어놓으시죠. 뭐 제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뭘 또? 네, 되게 어려운 프로였는데 네. 그래도 제가 들어오면서 좀 분위기도 많이 살고 네. 청취율도 많이 올라가고 제가 어딘가 이렇게 수치를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들었어요? 어딘가 이렇게 쓰임이 있다는 거 참 고맙기도 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네. 급식 전차님이 유언장 쓰나요? 유언 중. 마지막 멘트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시작하죠. 두 번째 소식은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지난 토요일 미국 워싱턴주의 한 커피숍 승차 구매장으로 어떤 여성이 운전하는 차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남자 직원이 주문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 여성이 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직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뻗어서 울고 있는 그 여성 고객의 손을 꼭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 예쁜나 보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자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점점 더 서럽게 울기 시작하니까 잠시 후에는 커피숍 안에 있던 다른 남자 직원들까지 달려와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를 해줬다네요. 엄청 예쁜나 보지. 그리고 심지어 기도까지 해줬답니다.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 다 그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요. 어? 진짜? 그럼 진짜 무지하게 예쁜나 본데? 알고 보니 여성은 바로 전날 살아가는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거였는데요. 그걸 알게 된 커피숍 직원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던 거죠. 그리고 이 광경은 여성의 뒤에 서 있던 다음 고객에 의해 SNS에 올려지면서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또 그녀를 위로해준 마음 시착한 청년들에게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거 진짜 위로한 거 맞아? 확실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 우는 여자를 뭐 그렇게 달래? 뭐 어떻게 달래야 됩니까?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지.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이상 배성재 울면서 박문성이었습니다. 내가 왔다. 우리 작가님 배주유 메인 작가가 박문성 의원에게 그동안 굉장히 막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내버리는 원고를 쓴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노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런 노래를 해놓고 배성재 10까지 붙어오실 거란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야, 이게 힘드네요 정말. 삼다수님이 문성경 약국 어디 다녀요? 하시고요. 모유님 보내버리는 원고였습니다. 네. 부유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네요. 짝짝짝. 이게 더 뭔가 아프죠? 어디 계세요? 만나러 갈게요. 아무튼 이 청년들 참 멋지고 그러네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실시간 청취를 하고 계신 분들께는 사진을 또 보여드립니다. 흑백 사진이라 잘 안 오네요. 예, 검색해보세요. 네. SNS에 우는 여자를 달래는 아 이건 가사잖아. 잘못 봤네요.
아무튼 울고기 있는 여자를 아 패스트푸드에 있는 분이 분들이 아 뭐라고 요약하기가 어렵네 이 뉴스는 이게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 뭐라고 이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커피숍 승차 구매장에서 남들 위로 잘 안 하시죠 근데? 아 그건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거는 사실 뭐 잘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배디는 약간 좀 굉장히 좀 이성적인 척을 하는 것 같고 저는 반대로 약간 좀 감성적이죠. 위로부터 잘해요. 제가 이성적인 척을 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성적인 척은 하지만 사실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저 옛날에 그 지금은 종교가 없지만 교회 오빠였어요. 어려지고 많은 그래요. 사람들한테 손잡아주고 그랬습니다. 네. 이 무슨 뭐 마음이 동해야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요. 자, 우리 제작진들에게도 좀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위로 잘하는 박문성 의원이 한번 해주시죠. 지금 뭐 어떤 위로를 하죠? 이제 배주유를 그만두는 우리 제작진들에게 네. 여기저기 떠나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뭐 제가 떠나긴 하지만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아 오늘 마지막인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노래 부른 거 보니까 약간 거의 거피셜이라고 그러죠? 뭐 제가 네 하여튼간 뭐 그동안 많이 힘이 됐는데 앞으로도 많이 힘이 뭐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위로가 안 돼? 떠나는 제작진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고요. 네. 막내 작가는 데려갑시다 이러시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정이 좀 드셨던 것 같습니다. 자,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거 듣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설위원으로부터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매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뭐야? 내비주구동. 누가 데일리 시킨대요? 지금 위클리도 간당간당하구만. 아 그거 아니었어요? 네. 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 주에 못 뵈더라도 중계 때 봬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성 해설위원이 신청곡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선심 써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혹시 저를 못 보면 어떡하나 뭐 그런 의미에서 들국화 버전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 네. 자, 박문성 해설위원이 청한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 보내드리면서 틀어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